백스윙을 할 때 이것만 지키면 99%는 성공한다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.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. 좋아요, 구독은 덤. 바로 하프 백스윙의 위치입니다. 우리가 하프 백스윙이라고 한다면 백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하프 스윙까지 오는 샤프트가 지면과 수평한 이 위치까지 오는 위치는 정말 유니버설하게 모든 선수가 통과해야 하는 위치인 겁니다. 이 백스윙 하프 또는 하프 백스윙은 대전의 위치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백스윙을 했는데 이 클럽 페이스가 일단 내 허리 각도와 동일하게 숙여져 있는지 이걸 점검을 해야 되고요. 간혹 올드한 레슨에서는 특히 닉 팔도 같은 경우는 하프백에서 이게 똑바로 서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똑바로 서 있게 되는 건 내 등각도와 맞질 않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을 치게 되면 슬라이스를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. 그래서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특별한 손의 움직임을 하지 않고 어깨를 밀어 넣으면 자연스럽게 내 등각도와 이 클럽 페이스가 숙여져 있는 게 일치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똑바로 서게 되면 클럽 페이스도 일자로 서기 때문이죠.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 그대로 어깨를 밀면서 또 어깨를 밀면서 클럽 페이스가 내 등각도와 일치하는지를 봐야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똑같은 동작을 했을 때 이 클럽 페이스가 내 양손 뭉치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. 하프 백스윙일 때는 이 클럽 헤드와 양손 뭉치가 일치되는 위치까지 스윙 궤도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요소를 충족시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광주를 가건 부산을 가건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만들어 내면 됩니다. 그래서 백스윙을 했을 때 특별히 하체 움직임을 하지 않고 어깨를 밀어 넣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밀었을 때 클럽 페이스와 손이 일치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클럽 페이스의 숙여진 각도와 등각도가 일치를 하고 있다면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낮게 들어가든지 아니면 위로 들어가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스윙 특성에 맞게끔 하면 되는 겁니다. 하지만 가장 이상적으로 옥 선생이 여러분들께 제시하는 방법은 왼손에 있던 각도, 최초에 여러분들이 셋업을 했던 그 왼손의 각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왼손의 꺾인 각도, 이 안쪽 이 꺾인 각도가 있죠. 그게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올라가고 여기에서 특별히 또 꺾는 동작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몸통을 돌려주면 스윙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스윙 플레인에 올라가 있는 걸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해야만 잘 치고 낮아지면 못 치고 높아져도 못 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내 샷에 정타가 나고 있지 않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이 백스윙이 이 가장 핵심 구간을 통과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핵심 구간에서의 클럽 페이스가 내 등 모양과 일치를 하고 있느냐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. 백스윙 이 위치만 지키면 90%는 먹고 들어갑니다. 이게 오늘 옥 선생이 여러분들께 드리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.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. 좋아요, 구독은 덤.